사실 써니 영화에서 보니까 이 발차기가 여자분들이 차는 발차기라기보다 약간 많이 차봤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. 아까 사진 보셨다시피 전혀 관련 없고요. 예. 제가 초등학교 때 만화방에서 알바를 했었어요. 초등학교 때 알바를 돈이 많이 부족해서 동네 곰돌이 책방에서 이제 아주머니가 데이트하러 나가시거나 점심시간에 잠깐 봐주던 게 시작이 돼서 살짝 용돈 받고 처음에 순정만화 보다가 이제 볼 게 없어서 무협지를 접하게 된 거예요. 알바하는 와중에? 네, 중학교 때 이제 무협지의 첫 맛을 알게 됐죠. 제가 되게 그때 소심하고 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. 주인공들 막 장풍 쏘고 막 거기서 나오면 그런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옛날에 그 급식 때 보면 젓가락 나오잖아요. 그 벽에다 막 이렇게 훅 꽂고 딱 들어 막 피하고 막 이런 것도 이렇게 피하고 막 이런 것도 잡고 멋있어서 남학생들이 어렸을 때 그 무협지를 많이 좀 하지 않습니까? 여자들은 순정만화 이런 거에 빠지고 그러는데요. 너무 좋아해가지고 인터넷에다 글도 올리고 글을 올렸다면서요? 한 진짜? 커뮤니티에 연재해가지고 비연신검이라는 작품이 있어요. 잠시만요. 비연신검이라는 작품을 강소라 씨가 직접 연재를 하시면서 거기 연목천님이라는 분이 이건 중학생이 쓸 수 있는 필력이 아니다 이러고 비연신검이 무슨 뜻이에요? 슬플 빗자에 그러할 연자에 귀신 신자에 검검자 검검자 되게 슬픈 검에 담긴 사연이 있는 그런 그럴싸하네요. 신대공의 지금 다른 글 아닌데요. 이제 전 스승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었어요.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다가 나중에 제자한테 배신을 당해서 벚꽃이 싹 휘날리는 그 산 위에서 이제 배신한 제자가 결국 이 스승님이 말해준 건 사랑이었구나. 손을 툭 떨구게 되면서 죽는 걸 엔딩으로 해서 결국 그 사이트가 문 닫게 되면서 엔딩은 못 보고. 아니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나요? 그런 거 있으셨죠? 그래도 합쳐놓은 거 보면 조회수 천 정도는 넘었던 것 같아요. 저도 무협지를 무협소설이라고 굉장히 좋아하지만 무협소설의 가장 키포인트는 상상력이거든요. 주변 사람들 보면서 좀 상상을 많이 해요. 주변 사람들 어떻게 예를 들면 강호동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이 풍채가 그 한 산을 호령할 것 같은 그 산채 두령님 있으시잖아요. 산채 두령. 네, 그래서 무공을 이렇게 정식 문파에서 배운 게 아니라. 오다가다. 산에서 딱 다다르셔가지고 이제 막 배떼지 때려 잡으시고 바위 쩍 쪼개시고 막 이렇게 무협을 정통으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산적이라는 거죠. 무기가 있다기보다 막 손으로의 막 손의 건강이 나오고 막 그래서 그 산을 강호동 선배님 거치지 않고서 통과를 할 수가 없는. 다시 또 의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무협지의 주인공 될 수 있는 기회 됩니까? 아, 주인공보단 조금. 주조연급. 성장시키는. 있어야 되는 존재네. 힘든 일 다 하다가 나중에 막 장렬하게 전사하고. 네, 지금 지켜주다가 이렇게. 그리고 멧돼지를 잡으러 가다가 어린 아이를 발견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이제 구해서. 그 키우고. 구해주신 분들이 특아카데미고. 그 특아카데미고. 우리 키워주세요. 이게 원래 딱 정의로우시니까 이 산채는 가난한 사람들 털지 않거든요. 근데 자꾸 이렇게 마을 내려가셔서 이쁜 여자분들 이렇게 막 욕하고 저 맨날 두령님한테 혼나는 약간 그 감초 역할 하시는 또 이뜩 선배님이랑 은혁 선배님이 딱 그 날라다니셔서 워낙 춤도 잘 추시고 발이 빠르시니까 경공으로 그냥 막 지붕 같은 거 이렇게 타시고 벽돌 이렇게 빗장 이렇게 날리시고 기억하면 제비 아니에요? 그러면 이득이구나. 저도 뭐 가능해요. 딱 생각했는데 백의 공자가 생각나는 거예요. 백의 공자. 하얀 옷을 입은 공자. 도포 같은 거 쫙 하얗게 맞춰 있고. 진짜 그럴듯하다. 남들이 이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싸움질하면은 부채 하나 탁 이래가지고. 부채에서 막 나가고 뭐. 네. 막 거 쫙 꽃 휘날리고 막 머리 휘날리고. 그래 남자 주인공 옆에. 맞아 맞아. 되게 신비 고수인. 맞아. 슬픈 눈을 가진. 그냥 무기가 필요 없어요.